케이드 커닝햄이 NBA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11년 신인 드래프트 전 케이드 커닝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넥스트 루카 돈치치라 할 정도로 엄청난 포텐셜을 지니고 있는 선수였죠. 하지만 2021년 프리시즌 도중 부상을 당해 정규 시즌 초반 4경기에 결장하면서 벌써부터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보호가 붙었고 데뷔전을 포함해 프로무대 첫 2경기 동안 3점슛 14개를 던졌지만 그가 성공한 건 한 개도 아닌 0개, 무려 하나도 넣지 못하면서 디트로이트가 야심차게 뽑았던 그는 최악의 1픽이라는 얘기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그가 NBA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저 리오와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하실까요? 가장 먼저 커닝햄은 2m가 넘는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서 단순히 키만 큰 개념이 아니라 가로 사이즈도 꽤 탄탄하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그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점이자 정말 더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신체 능력을 굉장히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드리블 돌파를 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수비수를 등지는 플레이들, 즉 스핀 무브나 헤지테이션 무브가 아주 간결하고 깔끔하죠. 기본적으로 덩치가 있기 때문에 스핀 무브로 한번 방향을 바꿔줄 경우 등을 지고 있어 수비수가 공을 뺏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스페이스를 확보해 골밑 마무리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루카 돈치치가 포스트업을 하다가 스핀 무브로 방향 전환을 하는 모습과 유사하지만 돈치치는 보통 페이드어웨이 점퍼로 마무리하는 반면 커닝햄은 골밑에서 결정짓는 편인데요. 돈치치처럼 점퍼에서 발전을 가져온다면 더 다양한 공격 루트로 골대를 공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커닝햄은 기본적으로 신체 밸런스가 좋습니다. 돌파 도중 수비수와 경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크게 비틀거린다거나 주저하는 모습 없이 불도저처럼 밀고 올라가 버리는데요. 그가 굉장한 스피드를 가진 선수는 아님에도 들러붙는 수비수를 뿌리치고 돌파 득점이 가능한 점도 바로 이 때문이죠. 아직은 근육량을 더 늘려 더 탄탄한 신체 조건을 갖춰야겠지만 돈치치나 제임스 하든처럼 자신의 몸을 활용한 돌파 스킬들을 더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스코어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네요. 그리고 커닝햄이 또 무서운 점, 스몰 포워드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르브론 제임스나 루카 돈치치처럼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농구 IQ에 선택할 수 있는 포지션의 폭이 넓어 팀이 원하는 색깔대로 자신의 플레이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물론 그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략도 구사할 수 있겠죠. 제가 특히 눈여겨본 점은 같은 팀 빅맨과 펼치는 2대2 플레이에 상당히 능숙하다는 것인데요. 커닝햄은 스크린을 선 빅맨을 방패막이처럼 활용해 공간이 생길 경우 그대로 3점 슛으로 올라가거나 자신의 장점인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발휘합니다. 대학 시절 기록한 평균 3.5개의 어시스트는 분명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서는 저조한 기록이라 할 수 있고 현재 프로 무대에서도 4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패스 능력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팀에 서서히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요즘 어시스트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며 꽤 창의적인 패스도 가능한 선수라 5개에 근접한 스탯은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는 3점 슛입니다. 커닝햄은 대학 시절 야투율은 썩 좋지 않았지만 외곽 슛에서만큼은 상당히 샤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NBA에서는 이 3점 슛도 말을 듣고 있진 않지만 최근 슛감이 서서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프로 무대 10경기를 뛴 신인 선수라는 점에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커닝햄이 헤비 볼 핸들러의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음에도 1대1을 통해 던지는 3점 슛보다 팀 동료로부터 패스를 받아 성공시키는 3점 슛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캐치앤슛에 능하고 외곽의 빈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즉 오프 더블 무브가 꽤 괜찮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미 대학 때부터 스텝백 3점 슛을 던질 수 있었던 커닝햄이기 때문에 0점만 어느 정도 잡힌다면 쏠쏠한 외곽 득점 자원이 될 자질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커닝햄의 실링을 르브론의 루키 시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올스타를 밥 먹듯이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리딩과 외곽 슛도 갖추고 있어 평균 20득점, 7리바운드, 7어시스트, 1.5스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가 2m 10cm의 윙스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수비에서도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넥스트 루카 돈치치로 불리는 이 남자 케이드 커닝햄, 과연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NBA TV 농구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